날 놀랍게도 어떻게 나 향 있는 거 안 맞는데 때처럼 밀리는데? 어, 가루. 근데 나 솔직히 진짜 옷 무슨 컬러 써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어떡해? 얘 빌런 아니었어. 얘 헬퍼였어. 오늘의 헬퍼. 고맙다 얘. 속눈썹 가위인지 뷰러를 산 건지 나도 헷갈리니까. 근데 뷰러 맞아요. 가위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뽀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로켓 배송 메이크업이요. 쿠팡 로켓 배송. 짜잔. 오늘의 로켓 배송 메이크업은 제가 초저렴템들로 가지고 왔어요. 정말 놀랍게도 토너 패드부터 립스틱까지 총 12만 610원이 나왔습니다. 대박인 가격 아닐까요? 근데 제가 정말 오버립 립라이너 이런 것도 사고 막 애교살 이런 짜잘한 제품까지 샀는데도 12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저 이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2023년에 굉장한 한 줄기 빛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뜰살뜰 미우들이 굉장히 오늘 관심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 자꾸 안경이 아무튼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위해서 제가 정말 요 제품들을 구매했는데 정말 보시면 진짜 꽉꽉 차있죠? 요 토너 패드부터 세럼, 뭐 쿠션, 쉐딩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글쎄 얘네가 절대 10,000원을 안 넘어요. 10,000원을 안 넘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세럼, 뭐 쿠션, 섀도우 이렇게 제품군 검색해서 나오는 랭킹 순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바꿔가지고 일반 배송이 아니라 로켓 배송되는 애들로 제일 가격 저렴한 애들 진짜 그 색깔 상관없이 그 얘네들 가지고 왔고요.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긴장이 되네요. 일단 토너 패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아리얼의 스트레스 릴리빙 데일리 빗 토닝 패드. 얘가 3,850원이에요. 와우. 얘는 수분 진정 패드라고 하는데 사실 저 얘 알거든요. 얘를 노랑 색깔? 얘 노랑 색깔 썼었던 것 같아요. 휴대용으로 잘 쓰고 다녔어요. 아, 이 패드 재질 자체는 진짜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거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도화지야. 그러니까 우리 미우들이 화장대에 놓고 데일리로 쓰기보단 회사나 어디 학교에 놓고 쓸 그런 제품으로는 되게 좋은 애예요. 재질이 도화지니까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일단 피부 따가운 건 없어요. 하지만 수분감에 막 절여져 있는 패드는 아니에요. 내가 겉에 걸 써서 그런가? 한번 완전 속에 거를 한번 써볼까? 아 이건 좀 달라 붙는다. 제가 겉에 맴도는 종이들을 써서 패드들 써서 그런가 봐요. 속에 있으니까 조금 절여져 있다. 아우 촉촉해. 다음 기초템은 비바스 히알루론산 앰플이거든요. 얘가 비바스 어쩌고저쩌고 앰플이에요. 얘가 4,900원이었고 고농축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메이크업이 안 먹을 때 써도 되게 좋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죠. 제가 히알루론산 성분 되게 좋아하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너무 처음 만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나 지금 약간 긴장되는 거 뭔지 알죠? 나 약간 민감 피부인데 지금 어떡하지? 괜찮아 근데 히알루론산은 괜찮을 것 같아. 진정해. 히알루론산 1%에 원액 100%래요. 얘 완전 콧물이다. 보여요? 뭐야 이거? 달팽이 같아. 정말 순수 히알루론산 앰플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쌀 수밖에 없나 봐. 그래서 히알루론산 앰플 뭐 속건조 느꼈던 분들이 마구마구 쓸 앰플 찾는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속건조는 확실히 잡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가 메이크업이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성분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낮은 데서 좀 뻑뻑해지는 게 있네. 크림은 엊그제는 분명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낮은 랭킹 순에. 지금 4,590원짜리도 있어. 근데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몰라 영양크림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발라볼게요. 7,000원이에요 얘도. 약간 패키지는 올드한데 사실 제형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콜라겐 성분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탄력 기능성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감성인 나에게는 살짝 두려운 제품이기도 해요. 제형 완전 이렇거든요. 어 낫배드 굉장히 생크림 같아. 아 근데 향이 좀 장미향 나는데? 어떡해 나 향 있는 거 안 맞는데. 아 몰라 크림 없으면 안 돼 또. 어 약간 싸늘해요 지금. 약간 싸늘해 나 지금. 싸늘하다. 이게 향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한쪽만 발라야겠다. 사실 참 좋은 에서 나오는 그 콧 마스터 컨트롤 크림이 있어요. 그 코팩이랑 이렇게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하는 크림이 있는데 그거 저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요 수분 크림은 죄송해요. 아 향이 좀 되게 세다.
너무 정리향이 너무 세. 진짜 여러분 향수 뿌린 것처럼 세요. 와, 낮은 가격순으로 이제 프라이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애가 또 얘예요. 올리카올리카 퓨리포어 노세범 프라이머 딥포어 6,760원이야 무려 할인해서. 제가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얘는 진짜 궁금해서 살짝 까봤거든요? 손등에 발라봤는데 그거였다. 실리콘 프라이머, 모공 메꿔주는 프라이머예요. 사실 이런 프라이머들 특징이 처음에 발랐을 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게 지속력이 얼마나 가냐, 나중에 땀 흘렸을 때 이렇게 모공이랑 함께 눈 녹듯이 흘러내리냐, 아니면 고정이 잘 돼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좋은 프라이머 안 좋은 프라이머 이렇게 나뉘거든요. 제 기준 지금은 지속력을 볼 수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나 사실 지금 아까 그 크림이요 약간 따갑더라고. 약간 지금 좀 쎄해요. 싸늘해서 한번 닦아냈긴 했어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향이 진짜 안 맞고 진짜 향 쎄면 좀 피부에 안 맞더라고. 어머 크니 때처럼 밀리는데? 나 스킨케어 지금 망했는데? 그래, 히알루론산이 잘못 쓰면 좀 그래. 나 여기 약 살짝 빨개진 거 보이죠, 여러분? 아무튼 일단 프라이머 발라볼게요. 소량씩 레이어링을 해서 모공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어, 괜찮은데 이거? 나름? 되게 부드럽게 메꿔지는데요? 막 빡빡하게 메꿔지는 건 아니야, 지금. 굉장히 스무스해, 이 정도면. 제 기준 엄청나게 좋은 포어 프라이머들보다는 좀 제형이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왕모공들은 아직도 좀 티가 나네.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쿠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긴장된다 진짜. 5,900원짜리 쿠션. 사실 두 번째 빌런이 더 있긴 해요. 얘보다 더 긴장되는 애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첫 바따로 나왔으니까 얘부터 한번 긴장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얘 이름은 아트델리 압솔리 라볼룸 드 쿠션이에요. 프랑스인이 사장님인지 되게 이름이 엘레강스하네요. 아트델리 압솔리 라볼룸 드 쿠션. 아무튼 한 번의 터치로 빈틈없이 매끈 밀착 커버, 압도적 품격과 특별한 포뮬라, 저 혼자 커버 쿠션 이라고 적혀져 있는 상세 내용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퍼프는 이렇게 생겼어. 쿠션에 이렇게 숨구멍이 있어요, 퍼프에. 그래도 화장품 제조 공장이 코스맥스예요. 믿을만한 공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의 80% 90% 화장품을 생산하는 그 쿠션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믿을만한 것 같아. 까볼게요. 오, 와우! 와우, 그녀가 정체를 드러냈다. 아트델리를 뽕뽕 눌러주면 이렇게 묻어나오고 나름 고르게 묻어나온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21호거든요? 좀 밝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21호 중에서. 근데 막 그렇게 얇게 발리는 편은 아닌데? 여기 분명히 저분자 커버 쿠션, 더 얇게 더 가볍게 완벽 밀착 쿠션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그렇게 막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제가 엄청 스펀지에 덜어내서 이 정도인데 사실 좀 두껍게 발리는 편이거든요? 모공은 요 정도 커버되는데 괜찮네. 오 괜찮네. 아니 근데 나 기대 이상이 좀 떴네. 근데 얘도 좀 향이 있어요. 아트델리 라볼룸 이라는 이름에 맞게 엘레강스한 향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진짜 이런 장미향이나 이런 엘레강스한 향이 화장품에서 나는 거 되게 두렵거든요? 얼굴 뒤집어진 적이 많아가지고. 밀착력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쿠션 발라줄 때처럼 굉장히 많이 두들겨준 다음에 핸드폰으로 얼굴을 한번 찍어보자. 다 말랐는데요? 달걀귀신 아니고요. 저분자라는 말은 안 믿어보려고 해요. 입자 곱다면서요. 아까 그 히알루론산 앰플 영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조금 밀렸어 지금. 아까 내가 때처럼 밀린다 그랬잖아요. 밀착력 테스트도 해볼게요. 되게 많이 두들겨 봤거든요? 비포 애프터. 어? 어머 찍혔네? 어, 찍혔어. 버스에서 급정거해서 앞좌석에 얼굴 찍힌 수준이잖아. 일단 총평을 해볼게요. 기대 정말 안 됐었던 가장 걱정됐던 제품 중 하나였는데 기대보다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더 얇게 더 가볍게 완벽 밀착 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문구와는 약간 상반되는 쿠션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약간 입자 두꺼워요. 입자 두꺼운 편인데 그만큼 고커버예요. 고커버 커버는 진짜 기깔나. 나 여기 지금 흉터가 확 드러나죠 지금 지우니까. 스킨케어 제형이랑 되게 충돌하기 쉬운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하지만 별 3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2개 반?
에서 3개? 3개. 별 3개. 그 컨실러는 더샘 거 가지고 왔는데 얘가 3,200원이었거든요? 더샘은 말해 뭐해 템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매를 했어요. 이런데 해줘야 돼. 근데 진짜 더샘 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근데 방금 그 아트 델리 쿠션이 커버력이 높았거든요? 이 쿠션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줄 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파우더는 에뛰드의 피지 속 파우더고요. 저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가 제일 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나와서 되게 당황했어요. 얘가 4,670원이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엄청 사용했거든요. 그거 막 돌려가지고 애들끼리 막 내 앞머리에 쓰고 지 앞머리에 쓰고 어우 드러워. 일단은 얘로 살짝 유분기를 잡고 싶은데 아 오늘 메이크업에서 백설기떡 냄새가 나네요. 굉장히 두툼하고 쫄깃쫄깃해 보여요. 제가 진짜 사실 완전 안 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이긴 하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금 루틴이 되게 새로우면서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야. 왜냐? 지금 밤 10시거든요 밖으로 외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근데 지속력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게 좀 아쉬워. 그 다음 쉐딩 큰일 났어 진짜. 자, 미샤 코튼 컨투어 제품인데 1등이었어요. 이 색깔이, 이 솔티다 초코가. 근데 이 색깔 봐봐. 진짜 이 색깔 봐봐요. 완전 핫한 언니 수준이잖아. 핫한 태닝한 언니들이 쓸만한 색깔이잖아요. 이 솔티드 핫초코 색깔로 최대한 제일 두툼한 곳, 이 턱살 두께가 제일 엄청난 곳 최대한 부드럽게 쉐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중턱 가리기엔 굉장한 컬러네요. 음흠, 이중턱 없어졌어. 좋아, 괜찮아. 가루날림이 살짝 있는 미샤의 쉐딩이었습니다. 자, 그만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다음 컬러, 미샤의 코튼 컨투어 스모크 데이즈. 이게 그나마 쿨톤 컬러라서 아 도저히 이걸로 코 쉐딩 하다간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 공주 될 것 같아서 스모크 데이즈 컬러도 살짝 꼼수로 구매를 해봤고 얘로 코 쉐딩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샤 컨투어링은 처음 쓰거든요? 발색 좀 진하긴 하다. 이거 어떡하지? 쇼츠나 릴스에서 빡센 메이크업 찍을 때 이거 이 쉐딩 사용해야겠다. 가끔 카메라에 막 쉐딩이 안 담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좀 약할 것 같아. 이게 가루날림 이 꼬라지 이거 보니까 지속력이 살짝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해요. 3,150원이었으니까 코카콜라 제로 두 번만 안 먹어도 이 쉐딩을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코카콜라 제로를 선택할게요. 자, 두 번째 빌런 모시겠습니다. 컬러뉴스 9 아이섀도우 로즈 브라운. 얘 이 컬러가 제일 1등으로 쌌고요. 이 물가가 엄청 오르는 이 시기 굉장한 한 줄기 빛에 엄청난 가격이에요. 얘가 4,490원이었어. 얘가 오렌지 브라운이랑 바이올렛 브라운 컬러도 있었는데 그 두 개 컬러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쫄보 마냥 무난한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아 너무 걱정되는 게 보이세요? 상세 페이지 속에서는 이 여섯 컬러 위쪽 여섯 컬러가 매트 섀도우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섯 컬러 모두 쉬머 섀도우야. 베이스 컬러로 깔아줄 매트 섀도우가 없어서 약간 당황하긴 했어요. 자, 먼저 약간 붉은기 줄까요? 이걸로 눈두덩이 한번 발라보자. 발색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내가 엄청 문지르고 한 번만 털어냈는데도 이렇게 투명하게 발색되는 거 보면 발색력이 좀 좋은 편은 아닌데 내가 걱정했던 거보다는 괜찮아. 이거 근데 색깔은 나 어디서 울고 왔니? 자동 울먹 메이크업 컬러인데요? 한번 수습해볼게요. 자, 이 컬러 한번 해봅시다. 살짝 함께 섞으면 중화가 될지도 몰라. 이거 부드러워졌어. 그죠? 그죠? 약간 베이지해졌죠? 휴! 그 다음에 애교살에는 이 컬러. 아까 이 컬러. 그걸로 애교살을 덮어버리자. 근데 나 솔직히 진짜 무슨 컬러 써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2013년? 2010년 감성이잖아.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언니의 물고기 아이라인 하고 와야 될 것 같잖아. 이 섀도우에. 나 약간 무슨 감성인지 알겠죠? 일단 바로 아이라인을 할게요. 아이라인이 없어서 조금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 이 아이라인은 처음 봐요. 리르의 룩스 젤 아이라이너인데 3,480원이었고요. 브라운 컬러라서 그런지 강렬하게 쫙 선명하게 올라오진 않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뻑뻑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심이 좀 두꺼워. 약간 연필심 같아. 꼬리를 살짝 올리고 이제 언더 요 삼각존을 채워야 되는데 나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어요, 여러분. 삼각존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요? 아, 이게 제일 낫겠다, 그지? 이걸로 해야지. 잠깐만, 나 무서워. 잠시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버려. 버릴게요. 저 지금 약간 저 티아라 언니들 된 느낌이에요. 저렇게
저렇게 사랑해 내가 미쳐. 더 큰일이야. 세 번째 빌런 나와야 돼. 애교살 스틱이라고 쳐서 좀 되게 무서웠는데 역시나 빌런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더샘의 애교통통 아이보리. 벌써 이름부터 벌써 긴장되는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라니, 애교통통이라니. 얘가 3,140원이었어요 이런 컬러거든요. 제일 랭킹 순위 높은 컬러들로 고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버렸네요. 색조합에 대해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아요. 색조합 컬러들한테 미안해 죽겠어. 아니 뭐야, 몰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여기 뒤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요 애교살 음영 라인 그릴 수 있는 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만 애교살이랑 내 얼굴 밑에 요 중안부랑 좀 구분을 해주고. 이거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인데 어머, 어머, 다행이다. 그렇게 사이버틱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 저 섀도우의 칙칙함을 얘가 조금 잡아줬어. 얘 빌런 아니었어. 얘 헬퍼였어. 오늘의 헬퍼. 고맙다 얘. 기분 좋아졌으니까 바로 글리터. 이 글리터 진짜 싸더라고요. 이거는 아이크라운의 톡톡 글리터 로즈 글리터. 로즈 글라스. 이 글리터가 3,910원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뭐 애기들 먹는 그 불량식품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뜯으면 여기 캔디 나와가지고 핥아먹는 그런 불량식품처럼 생겼어. 어, 예쁜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글리터 빛이 너무 예쁜데요? 보이세요? 되게 쿨한 핑크가 조금 섞여있어요. 그래서 되게 텁텁한 로즈 컬러가 아니에요. 요런 컬러? 요런 약간 블러 처리해야지 잘 보인다. 요런 컬러. 자, 이제 우리의 마스카라가 나와야 돼서 뷰러로 꼼꼼하게 찝어볼게요. 뷰러는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최저가템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세게 대인 적이 있어요. 이게 브랜드는 얘기 못하겠는데 가성비 뷰러라고 유명했던 뷰러를 썼는데 진짜 찝자마자 뚝 소리가 나더니 어? 뭐야? 하고 거울 보니까 속눈썹 반이 날아간 거예요. 속눈썹이 진짜 가위처럼 잘렸어. 아니 내가 주문 목록을 다시 봤어요. 이게 속눈썹 가위인지 뷰러를 산 건지 나도 헷갈리니까. 근데 뷰러 맞아요. 가위가 아니야. 근데 너무 가위처럼 너무 툭 잘리는 거예요. 뭔지. 아무튼 툭 잘린 이유로 뷰러는 아무거나 못 쓰겠더라고요. 미샤 3D 마스카라고요. 아, 이건 내 추억의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게 글쎄 딱 쿠팡에 있더라고요. 나 이거 단종된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생들 아무래도 좀 싸게 화장품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되게 잇 아이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었던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때도 되게 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쿠팡에서 얘가 글쎄 2,000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구매를 한 제품이고. 아, 사실 너무 옛날에 썼던 마스카라라 이 제품력이 기억은 안 나요. 진짜 그 후로 성인 땐 안 썼거든요. 딱히 막 속눈썹이 드라마틱하게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한올한올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 솔직히 2,200원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마스카라야 이거는. 블러셔는요 요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최저가 템으로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로즈 리본. 얘는 주시팡 블러셔 어퓨 내 마음을 구워봐. 요 리퀴드 컨실러가 지금 눈화장 컬러랑 맞을 것 같거든요. 잘?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여러분 이런 리퀴드 블러셔 바를 때는 파우더 하지 말고 올려야 돼요. 근데 나름 그래도 찹찹 잘 달라붙었다. 색깔 괜찮다. 어, 오늘 메이크업 괜찮은 것 같기도. 그리고 가루 블러셔도 있어요. 가루 블러셔는 이런 컬러예요. 봄 브라이트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꽃분홍인데 제가 진짜 봄 브라이트 컬러가 안 어울리거든요. 지금 좀 긴장이 되네요. 통그로 될 것 같은데. 구워봐. 이거 살짝 감싸면서 함께 레이어링. 아직 옅게 바르니까 불타는 고구마가 될랑말랑했어요. 고구마가 불타다가 말았어. 다행이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요 더샘의 샘물. 와, 더샘 미쳤다. 더샘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말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골드 볼륨 라이트 하이라이터인데 솔직히 얘는 좀 이게 외관으로 보면 되게 제 스타일 아니에요. 펄 없는 하이라이터 같죠? 파우더 같아, 파우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얘가 과연 광을 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광 되게 자연스럽게 내는데? 약간 골드 베이지 빛이 살짝 난다. 입자가 되게 고와요. 이 정도면 괜찮지. 립은 립 라이너부터 제가 찾았습니다. 오버립, 펜슬 이렇게 쳐가지고 나왔던 제품이 바로 이 미샤 실키 래스팅 립 펜슬이거든요. 로스트 걸 컬러. 가격이 2,280원밖에 안 했어요. 얘는 이런 컬러예요.
어, 어떡해. 얘도 완전 쨍쨍 봄, 봄, 봄 그 수준. 봄. 아니, 봄 그 자체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게 립 펜슬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네요. 약간 블러처리 느낌 나는 그런 립 펜슬이 아니고 립스틱으로 풀립 바르기 전에 립 외곽 따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의 립 펜슬이에요. 아, 여기 생각해보니까 섀도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펄땡이네 이거. 그렇다고 요 매트 섀도우 세 가지 요 컬러들 바를 수 없잖아요. 아, 나 미치겠네. 아니야, 다른 꼼수를 찾아보자. 제이미 포유 할 수 있어. 이거 해보자. 미샤 우리 쉐딩 컬러 살짝 블렌딩하면서 스머징을 해주는 거죠. 좀 부드러워졌다, 그죠? 오늘 가져온 게 큰일 났어요, 저. 딱 그 립스틱 치니까 먼저 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맥퀸 뉴욕이라는 브랜드의 러빙 유 립스틱이고 우아한 코랄이래요. 글로우 립스틱이더라고요. 매트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살짝 촉촉한 제형의 립스틱인 거예요. 나 진짜 오늘 통으로 대박. 어머, 너무 매끈하게 잘 발려. 꼼수를 위해서 그래, 손가락으로 발라보자. 부드럽게 퍼지도록. 각질 다 숨기면서 너무 잘 발려. 근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애매한 그런 광택이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서 그러지 제형은 괜찮네요. 여기다가 이제 틴트까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쓸 것 같은 그런 독이 들어있는 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눈물 컬러가 내가 다 안정시켜 놓은 이 메이크업의 느낌을 망쳐버리면 나 진짜 피눈물 흘릴 것 같아. 얘도 맥퀸 뉴욕이에요. 맥퀸 뉴욕이 립 싼가 봐. 얘는 4,080원이에요. 그리고 젤리 플럼핑 워터 틴트고 젤로 예쁜 딥레드 015. 진짜 진한 발색이래요. 워터보다, 여기 보여요? 워터보다 진한 발색. 나 진짜 큰일 났다. 와, 나 2009년에 진짜 학교 시간에 바르다가 과학 선생님한테 뺏겼던 그 틴트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때 그 시절 틴트. 살짝 발라볼게요, 일단. 오, 발라놓으니까 그거지? 저랑 제 딸 가원이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나는야 케찹 될 거야. 토마토가 돼버렸어요. 약간 조이님이 봄브라이트로 유명하잖아요. 레드벨벳 조이님 떠오르는 딱 그런 색깔. 아이브로우는 에뛰드 거예요. 에뛰드 거고 슬림 브로우예요. 4,000원대였고. 어머, 이 브로우 되게 괜찮은데? 기대도 안 했다만. 너무 괜찮아. 이렇게 못 표현하기도 너무 좋고. 이게 얇으니까 잘 그려진다, 이렇게. 털 느낌도. 눈썹에 유분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안 그려지고. 사각사각 소리가 그릴 때 막 나고. 이런 아이브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디드 브로우가 딱 그 소리가 나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와, 진짜 저는 웜톤은 아닌가 봐요, 여러분. 네, 아무튼 메이크업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 랭킹 탑 애들 그냥 골라온 거라 컬러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사온 게 아니라서 제 톤에 딱 맞는 메이크업이 안 나온 거 뿐이지 그래도 초저렴템들이라고 엉망이고 막 퀄리티 너무 구리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화장품 업계의 이 가격의 비밀을 정말 알고 싶은걸? 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초저렴템도 약간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비싼 화장품들은 대체 그렇게 비쌀까? 라는 생각이 순간 싹 들더라고요. 다시 이 제품들로 똑같은 메이크업을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속력 같은 부분은 더보기란에 정보 추가해서 기입해 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